In this video I'm going to explain Ota, 였다, and '아니었다'. Do you remember Yo and 예요? It is simply I am, you are, we are, he is, she is, and it is. For consonant ending noun, you attach iu. For example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For vowel ending noun, you attach 예요. 저는 여자예요. 저는 아미예요. 이었어요, 였어요 is past tense of 이에요 and 예요. It's like I was, you were, she and he was. For consonant ending noun, you attach, 이었어요. For example, 저는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학생이었어요. For vowel ending noun you put 였어요. 가수였어요. 가수였어요. 저는 배우였어요. 저는 배우였어요. Do you remember 이가 아니에요? I am not, you're not. We are not. For consonant ending noun, you put 이 아니에요. For example, 저는 한국어 학생이 아니에요.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For vowel ending noun, you put 가 아니에요. 제 오빠는 여자가 아니에요. 제 친구는 아미가 아니에요. 이가 아니었어요 is past tense of 이가 아니에요. Which is like I was not, you were not, we were not. For consonant ending noun, you put 이 아니었어요. 저는 UCLA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키즈 모델이 아니었어요. For vowel ending noun, you put 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운동 선수가 아니었어요. Here are some example sentences. 세라가 대학교 때 크리스 여자 친구였어요. 세라가 대학교 때 크리스 여자 친구였어요. 저는 대학교 때 생물학 전공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생물학 전공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어요.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어요.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어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올드보이였는데 지금은 기생충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올드보이였는데 지금은 기생충이에요. 저는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학원생이에요. 저는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학원생이에요. 저는 UCLA 학생이 아니었지만 UCLA에 자주 갔어요. 저는 UCLA 학생이 아니었지만 UCLA에 자주 갔어요. 저는 NYU 학생이었고 비즈니스를 전공했어요. 저는 NYU 학생이었고 비즈니스를 전공했어요. 저는 NYU 학생이었는데 UCLA로 편입했어요. 저는 NYU 학생이었는데 UCLA로 편입했어요. 마이클이랑 친구였기 때문에 생일 파티에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친구가 아니에요. 마이클이랑 친구였기 때문에 생일 파티에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친구가 아니에요. Now let's do some listening practice. I will read these sentences twice. Try to guess what it means. 저는 서울대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서울대 학생이 아니었어요. 제 친구가 서울대 학생이었어요. 제 친구가 서울대 학생이었어요. 어제는 목요일이었고 시험이 있었어요. 어제는 목요일이었고 시험이 있었어요. 제 생일이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제 생일이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어제 파티가 누구 생일 파티였어요? 어제 파티가 누구 생일파티였어요? 티파니 생일파티였는데 저는 안 갔어요. 티파니 생일파티였는데 저는 안 갔어요. 빅뱅 팬이었는데 지금은 BTS 팬이에요. 뱅팬이었는데 지금은 BTS 팬이에요. 제 친구가 요리사였는데 지금은 요리를 안 해요. 제 친구가 요리사였는데 지금은 요리를 안 해요. 우리 오빠가 UCLA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졸업했어요. 우리 오빠가 UCLA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졸업했어요. 우리 언니가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언니가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That's it for this video. 질문 있어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leave them in the comment section. 감사합니다.